네,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할수 있게 되어서 오늘 급하게 밤 10시가 넘은 이 시각에 C파트만 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7 화면에 보이는 21마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동안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77. 네, 그 다음에 6으로 내려가서 다시 7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쳐주면서 8, 8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쉼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지켜서 으따다다다다다다다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마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10, 10은 손가락 두 개가 그대로 이동해서 10, 10 만들어주고, 9를 1번 손가락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연주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10이 있었던 게 연주하고 1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면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8과 9를 쳐주시고 이제 뒤에 새끼손가락이 10을 2번 줄 10번 플랫을 눌러주면서 합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어서 이 부분 또 살펴볼게요. 하고 마지막에 00 있죠? 이거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쳐볼까요? 어려운데. 네, 치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과 10의 손가락 1번, 4번 만들어 놓고, 얘네 둘 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1번, 4번. 네. 얘네 둘로 잡아놓고, 퍼커시브 들어간 다음에 7, 8은 1, 2번으로 하고, 왼손 버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디 살펴보면, 네. 엄지 5번, 손가락 중지로,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7을 1번, 8을 2번 해서, 이것도 좋고요. 여기 6번에 7을 이 자리를 엄지로 올려서 이렇게 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한번 천천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놓고 나서요.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Always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리듬을 살펴보니까 쿵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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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이런 식이에요. 쿵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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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네, 너무나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저도 못 칩니다. 그래서 6번 땅 쳐주고 손가락 요두 개로 다다다 이렇게 쳐주는 거죠. 쿵다라라라. 2번, 1, 2번 손가락으로 4, 5 잡아놓고, 약간 슬라이드 느낌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 5, 그다음에 5, 7, 7, 9, 12. 손가락을 1, 2번, 1, 3번, 1, 3번, 1, 3번 쓰셔서, 순간 뭔가 느낌이. 슬라이드로 써주면 조금 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12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 마디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5번 줄 엄지해서 9는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12가 8, 1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형태를 유지해서 또 옆으로 떨어져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 마지막은 아니고 화면에서 마지막 마디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다음에 해머링 풀링이 있어서 왼손이 오른손 쳐주고 해머링 풀링. 그다음에 원래 음악을 들어보면 여기 코타시보 같은 느낌이 쨍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칠 거냐면 요 영역을 요거 하나만 칠 거예요. 여기 2번 줄. 그래서 따라라 2번 1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렇게 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네 마디도 한번 도전을 제가 잠깐 해보면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제 이렇게 세 마디를 연주하면 C 파트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만큼. 자, 이제 했을 때 손이 빨리 벌어져서 E 마이너 코드로 딱 오는 거죠. 뭐 사실 얘를 1과 2로 잡으셔도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드가 위에 써 있긴 한데 E마이너랑 G잖아요. 그래서 E마이너 할때 E마이너 잡고 G 할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서도 다음 거 코드적으로 살펴보면 B7 코드에 F샵 베이스니까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요 구간도 약간 코드를 생각하면서 쳐주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00 해석 아니 뭐죠? 제외하고 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마디 잠깐 합쳐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코드를 조금 생각을 하면 E마이너인데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여기 3번, 2번은 말 그대로 3번, 2번 잡아주고 여기를 엄지 잡고 E는 내려가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면 왼손 버리고 E마이너에서 주고 순간적으로 이게 와서 아이고 컷이 없는데 컷을 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노래 A 파트로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세 마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해서 C 파트를 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C 파트인데 맨 위로 잠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네, 달센유라는 녀석이 숨어 있어서 지금 C 파트를 연주하고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줄 연주하고 나서 다음 줄을 똑같이 A 파트니까요. 연주를 해주고요. 다시 도돌이표가 있어서 또
처음으로 갔다가 이제 가로 2번. 네. 가로 2번에 왔어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오니까 이 2코다 있죠? 그래서 A 파트를 치긴 치는데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8, 9, 10, 9, 10, 11, 11마디까지 치고 2코다에서 이제 D 파트로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D 파트. 그럼 D 파트 어디 있을까요? 아까 C 파트가 끝난 그 지점이 D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D 파트 가서 보니까 D 파트에 이렇게 꼬다가 숨어 있죠? 저희 맨 거기 위에 A 파트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D 파트 시작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D 파트 한번 잠깐만 봐볼게요.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네,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그래서 33마디부터가 디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나 봅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또 바빠서 예,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